10분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달달한 10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인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달한 투자 포인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달달한 포인트. 고용시장에서 발생한 특이점입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금리 인상 다시 단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다만 임금 상승에 대한 이 가격적인 부분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사실상 소멸된 부채 한도 이슈와 급증한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둔화,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금요일 상승은 특정 기술주가 주도한 상승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데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슈는 누가 뭐래도 고용지표였고요. 그 고용지표가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는 그 비농업 일자리 수, 비농업 일자리 수를 보시면 33.9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해당 지표만 본다라면 6월달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외로 실업률이 3.7%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전달 대비 3.4%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시급을 보시면 전년 대비 4.3%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비농업 일자리 수와 실업률의 괴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와 또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실업률의 괴리는요. 비농업 일자리 수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실업률의 경우를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 대비 실업자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자리 수의 증가보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고용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뜨겁던 고용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산이나 소비와 더불어서 리세션을 평가하는 지표 중 마지막까지 버티던 고용이 연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지 좀 더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6월 금리 동결 전망에 환호하는 시장과는 별개로 6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7월에는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2년물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시작한 국내 지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잠시 주춤하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뚜렷한 매수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째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2차전지 업종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LG전자와 일부 건설기계 관련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일부 금융주와 건설기계 조선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강한 매수세를 이어오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오늘장 테마 동향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이죠. 전 세계 리튬 공급이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나왔죠. 리튬 관련주들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어반 리튬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반 리튬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면서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포스코 엠텍과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신다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PJ메탈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또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지 소각 이슈로 라이온 캠텍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건설기계 섹터의
HD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송전 관련 섹터의 재룡산업,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솔트웨어, 그리고 양자암호 섹터에서는 엑스게이트가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린 종목이죠. 단기간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동향을 본다라면 리튬 관련 테마를 제외하고는 아직 강력한 테마성 흐름은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세션을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까지 버티던 고용에서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후행하는 고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시장 또한 주요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고용 지표로 인해서 월가에서도 더블 딥이냐 추세 상승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금리 동결에 환호하는 주식시장 뒤에서 더 큰 시장인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7월달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추세 상승이던 더블 딥이던 일단 그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강조해드렸습니다. 일부 물량이라도 고점 대응 후에 향후 시장 방향성을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달달한 공략 섹터도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공략 섹터는 FPCB 관련주입니다. 연성회로 기판이라고도 불리고요.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쪽 수요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장용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왜 FPCB 관련주 지금 집중해야 할지 모멘텀 자세하게 체크해볼게요. 네, 뭐 최근에 FPCB 관련주 그리고 PCB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 FPCB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성 회로 기판이 맞고요. 그리고 카메라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나 MR 헤드셋이나 우주 항공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그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죠. 뭐 해당 테마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주목받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타가 애플보다 먼저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애플의 MR 헤드셋이 공개될 예정이죠. MR 헤드셋과 관련해서 마이크로 OLED가 직접적인 수혜 섹터로 부각되고 있지만 또 이러한 FPCB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전기차 경량화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만큼 이러한 FPCB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기차 매출 증가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FPCB 섹터에 이번에 이제 MR 헤드셋 이슈라든지 우주산업 민간 개방이라든지 이슈까지 더해진다라면 앞으로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FPCB 관련 섹터는 다소 느리더라도 꾸준히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고요. 시장에서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또 PCB 섹터도 함께 보실 수 있다. 항상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PCB 관련주는 팍팍 오르는 그런 강력한 테마는 아니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FPCB와 함께 PCB 테마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하셨고요. 자,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화인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통신기계 등에 사용되는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용 양면 PCB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충전 인프라 사업을 보신다라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용 PCB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확대가 된다라면 매출 성장 기대감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는 그 국내 PCB사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차 벤더로 등록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기판 업체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엔비디아발 AI 시장 개화로 고성능 기판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도 동사에는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단기 이청선을 정별로 전환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일단 뭐 크게 빠져도 빠질 구간이 없는 종목인 만큼 여기 보시면 땅바닥을 일단 찍은 자리,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동종목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6,500원 저항권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1,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화인서킷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1차적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AS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에서 슈팅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재룡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이 23%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좀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기 전선 쪽 주목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4,9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5,260원까지 찍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IRA 최대 수혜 섹터가 태양광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때문에 미국의 모든 노후 송전 설비를 바꿔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수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종목들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목표가 갔으니까 일부라도 차익하고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재룡산업 지금 이 자리죠. 좀 짧게 본다라면 이 4,200원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구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4,200원으로 재관심권에 다시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 우리 위원님께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건 봐도 놀랍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바로 주셨던 종목이고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요.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다라면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었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SK텔레콤에서 그 갤럭시 퀀텀 4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일부 상한가에서 수익 챙기고 그대로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본방송에서 그 엑스게이트를 추천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SK텔레콤과 양자 암호통신 기반의 가상 사설망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상당히 큰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해서 솔루션 개발을 한다든가 판매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인 만큼,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본 방송 보시면서 목표가는 제가 5,300원, 최근에 고점으로 저항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뛰어 넘으면서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요. 지금 장중에 제가 지난 거래일에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30% 이상 수익을 단 하루 만에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사랑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내일 갭 띄워줄 때 일부 챙기면서 추가 상승, 추가 이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매수해도 수익권이다라는 사실은 주가의 상당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면 이 5,000원 라인입니다. 5,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재반등 노려볼 수 있고 더 큰 시세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 상향 조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200원 상한가 목표가 찍었는데요. 자, 목표가 7,000원까지 상향 조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목표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7,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고 또 일부는 수익 실현 챙기면서 나머지 물량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에어도 AS 받아볼게요. 이 종목 꾸준하게 AS 해주고 계십니다. 1,200원대 지지 라인 체크해 주셨고 그 지지 라인 잘 디디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계속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클라우드 에어는 이제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라인이 있죠. 이 12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반등을 주고 수익을 빠르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1200원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바로바로 반등을 주면서 시초가에 매수했든 전거래일에 매수했든 어쨌든 수익을 꾸준히 주는 효자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에어 12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재매수 관점으로 수익 빠르게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재매수 관점 클라우드에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신 화인서키트 말씀해 주시자마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VI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15,800원대인데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네. 화인서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도 편안하게 매수 시도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종목들 수익 기대해보면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